수능특강 9강 5번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 보통 이렇게 문맥에 맞는 낱말은 빈칸 문제로 종종 나온다. 일단 빈칸에 대비를 하고 그 외쪽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또 파란색으로 많이 표시해 놨잖니. 우리 순서 문장 넣기도 굉장히 내기 좋은 글이니까 일단 잘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Very briefly, 매우 간단하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 복합적인 개인은 is one, 사람입니다. 자, 복합적인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글이야. 사실 이 단락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Can see things. 어떤 것들을 볼수 있는 사람. 다른, 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볼수 있는 사람을 바로 복합적인 개인이라고 한대. 그리고, 요건 요렇게 병렬돼 있지. 그리고 복합적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Who is flexible. 유연한 사람이야. 그 또는 그녀의 사고 과정에 있어서 유연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복합적 개인이라고 해. 자, 복합적 개인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볼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유연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are able to change their minds. 그들의 어떤 생각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의 쟁점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In the light of new information. 어떤 새로운 정보에 비추어서 이 얘기는 새로운 정보의 관점, 새로운 정보를 고려하면서 한 쟁점에 대해 마음을 바꿀 수 있대. 왜? 유연하다고 했잖아. 자, 뭐 하기보다는 아주 완고하게 sticking to their guns. 그들 총을 고수하다. 이 얘기는 그들의 입장을 고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 바로 그 얘기였다. 앞에서 얘기한. 그러면서 또 다른 특징. 그들은 또한 tends to avoid.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뭐를 피하지? What might be called black and white thinking. 흑백 사고라고 불릴지도 모르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 아까 뭐라고 했어? 이 복합적인 개인은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고 했잖아. 그리고 하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쟁점에 있어서 유연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을 바꾼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은 당연히 흑백 논리, 뭐, 이, 옳든지, 아니면 틀리든지, 이런 흑백 논리라고 부르는 것을 당연히 피하지 않겠니? 그래서 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거에 또 예시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The position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하나의 쟁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are not lumped.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원래 lump 하면 이게 덩어리란 뜻이거든, 명사로. 그러니까 동사로 쓰게 되면 그냥 덩어리 지어버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덩어리 지어지지 않는다. 이게 한꺼번에 다뤄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지. 어떻게? 두 개의 범주. 그 입장들의 두 개의 범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자,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찬성하는, 응? 그들에게 있어서 찬성하는 그러한 입장들의 범주.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들. 이렇게 XY가 걸려있지? 그들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의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나대의 법이지. 오히려 shades of differences, 어떤 차이점이라는 그 차이점들에 대한 그 미묘한 차이, shade가 이게 어떤 색조 이런 뜻도 있지만 미묘한 차이를 가리킨다 또. 그래서 그 차이점들에 대한 어떤 미묘한 차이, 그리고 의견의 gradation 밑에 나와 있지. 단계적인 이러한 차이들이 are recognized,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are taken into account 이렇게 되겠지.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니까 고려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게 옳다, 그르다, 흑백으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미묘한 차이들, 그리고 어떤 단계적인 차이들, 이런 것들이 인식되고 고려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They realize.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한 문제의 진실이 종종 놓여 있다는 것을 somewhere in between two extremes. 어떤 두 개의 그 극단 사이 어딘가에, 그두 개의 극단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A, B 나눠 가지고 A든지 B든지가 아니라 그 A, B 중간 어딘가에도 뭐다? 그 진실이 놓여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유연한 사고를 가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들어간다. Last. 마지막으로, 하지만 not least,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것으로, 이런 뜻이 되지. 이둘다 이게 부정의 뜻이니까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지막이지만 또한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The complex person,
그 복합적인 사람은 seems better able to hold off on a decision. 자, be able to 더잘할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할수 있느냐? hold off. hold off 하면 유보하는 거야. 하나의 결정을 더잘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뭐 하면서? allowing. 더 많은 정보가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고려되어지도록 허락하면서. 그러니까 성급하게 A는 아니면 뭐 B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고려를 한다라는 거야. 그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들은 뭘더 잘할 수 있겠지? 하나의 결정을 더잘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마무리가 지어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뭐 내용은 간단했어. 말 그대로 복합적인 개인의 특징이야. 그 개인의 특징으로 나와 있는 게 뭐니?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사물들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연하다. 유연하다는 뜻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이제 비추어서 새로운 정보를 고려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단지 흑백 논리, 그러니까 흑과 백이라는 어떤 사고라고 불릴지도 모르는 것은 피한다. 응? 그들은 그냥 단두 개의 어떤 범주로 어떤 일들을 처리하지 않는다. 그두 개의 극단 사이에 있는 미묘한 차이들, 어떤 단계적 차이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한 문제의 진실은 이 극단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깨닫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잡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결정을 더잘 유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더 많은 정보들을 고려되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complex individual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나올 수 있는 게뭐 연결사, for example,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순서 다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조금 더 강조점을 둔다고 하면 우리 문장 넣기에 조금 강조점을 두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빈칸 문제로 뭐 추천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피하는 경향이 있다? 흑백 사고라고 불리는 것을. 이런 부분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부분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들이 깨닫는다? 그한 문제의 진실이 그두 개의 극단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충분히 빈칸 문제로도 잘 나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언급한 거 말고도 선생님이 이렇게 핑크색 쳐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든 이제 빈칸 문제로 충분히 낼 수가 있는 그런 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